너 내 스케줄 있어 없어? 저 있어요. 있으면 너 내 스케줄 못 나가 이러면은. 내일 어머. 새벽 4시인데. 너 무슨 일인데 내일? 내일 워크맨이요. 내일 또 가서 일하니? 어떡해. 아 그리고 저기 여기 휴민 PD하고 우리 저 신혜 작가한테 얘기해. 워크맨 우리가 지금 그 따라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? 맞다. 아니 워크맨이 먼저 기획됐다고 이게 오마주했다고. 그러니까 이제 워크맨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. 네네. 그러니까. 네네. 그러니까. 저 지나가도 되죠? 저 지나가도 되죠? 지나가. 미안하다. 지나가. 미안하다. 이제. 다 토크하고 계셔가지고. 그렇다 칠게요. 워크맨도 잘하고 있. 그렇다 칠게요. 그렇다 칠게요 형. 일하시죠. 아니 그러니까 동환이가 한 내가 동환이하고도 친한데 우리는 거기 따라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야. 아, 예 그렇다 칠게요.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 좀 하세요 구차... 오빠. 어? 일 좀 하시라고요. 아 이거 좀 첨예한 문제거든. 우리한테 아까 누구 걸 따라했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자존심의 상처란 말이야.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되게 시끄러우시다. 그러니까 장르의 유사점은 있을 수 있으나. 인정하셨죠 형. 유사점 인정하시고. 우린 달라. 우리 토크가 가미가 되고 야 그리고 너 자꾸 네 얘기만 하고 네. 남의 얘기 안 듣고 가는데 아, 이제 처음으로 거의 뭐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기는 건데 전 재석이 형님 화난 모습은 아직까지 못 뵌 것 같아요. 오늘 한번 제가 화나게 해드리려고요. 궁금해서 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. 와 그냥 놓쳤는데도 그 자리로 찾아가네요 형님. 다르시다. 아 요거 진짜 얄미워서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네 이거 진짜. 야 근데 이거 하체 운동은 진짜 된다. 진짜. 재석이 형 오늘 셋째? 야 근데 너는 그 비호감 멘트를 공부하니? 어? 너 어떻게 따로 있니? 노이즈 마케팅이에요. 너 근데 내가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붙을 것 같다 너. 어? 아 솔직히 말하면 너는 뭐야 모르겠어. 내가 싸워봐야 할 것 같은데. 나 진짜 복수할 거야.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워크맨 내가 동아리한테 얘기해서 네. 너보다 싼 값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다. 형 저 40만 원 받아요. 괜찮으시겠어요? 저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조용히 입 닥쳐. 입 닥쳐.